아니, 뭘, 뭐, 하루 낀기 놨더니, 막, 그냥, 예? 하루 굴리 놨더니, 그냥, 막, 상에 그냥, 아예 그냥 쫙쫙 긁어버리네. 예? 야, 정말 맛있다. 이게 뭐야, 견과를 두 개. 마지막, 마지막. 딱 견과를 두 개하고, 이거, 아, 이 사람 말이야, 먹기도 쓸모없네, 이거. 신선해, 뺨치네, 이거. 아니, 스님, 이걸 어떻게 받으시나 했거든요? 지금 거의 한 시간에 걸쳐서. 다 먹어야지. 계속! 상추는 한 번 더 리필. 상추 많이 먹었지? 해봐, 두 번, 세 번. 근데 이거 먹으면 끝나는 거 아이가? 이거 물김치물? 아, 이거 시원하다. 또 단식 할 수 있을 것 같아. 또 단식 하루 하고 또 이거 먹고 하루 하고 먹고 그럴까? 최적인 것 같은데요? 최적인 것 같지? 내일 하루 단식하고, 하루 이거 먹고, 그죠? 하루 단식하고, 하루 뭐 건너뛰기 하면 되지. 아니, 이걸로 이틀 에너지는 충분히 될것 같아. 되고, 되고 말고다. 자기 집에서 아무리 먹었어도 이 정도 에너지 못 먹었다. 오늘. 같이 먹어서 너무 맛있어. 그렇지? 오늘 저녁 때 안 그래도 당근하고 사과 넣고 있잖아. 그 착즙 짜놨어. 저녁 때까지 그거 딱 먹고 내일 알아서 결정하도록. 그거 생각하면서. 열심히. 근데, 그냥 먹자. 응? 괜히 아프고 중간에 또 막 고통스러워 하지 말고. 일반인도 그럴까요? 저라서 제가 많이 약해서 그런가? 본인이 약해서 그렇지. 일반 사람들 잘 참아내. 근데 어느 정도 뭐, 단식할 때 일어나는 반응들을 예상은 했었는데, 엄한 게, 우리가 잘 먹어서, 너무 많이 먹고 잘 먹어서 잘못된다라는 얘기는 들어봤어도, 굶어서 아플 거라는 생각은 못했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비어있는데, 안에서 그런 반응을 한다는 게, 장기가 치유를 해야 될거 아이가. 장기가 소화시키는 그 기관이 음식을 안 넣어주면 양은 다른 일을 하거든. 그러니까 안에 내부에 있는 뭐 음식 찌꺼기도 청소하고 이렇게 해서 다른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안 좋은 부분을 건드리니까 이게 토가 올라오고 막 이러는 거지. 그때 염증이라든 치유가 되거든. 그걸 자가포식이라 그래갖고 그것 때문에 그 순간을 못 참는데 그 순간만 참아내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제 아침에 저 막 뛰어다니고 운동하고. 근데 이게 이제 생제식을 하면은 생제식에 엄청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요. 그걸로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생제식 하는 거고 완전 달라. 아, 완전 달라? 집에서는 생제식을 어떻게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생제식을 해도 몸이 좀 차고 그리고 입이 나서 바로 뭐 수프로 끓인다든가 화식을 곁들였었죠. 그러니까 또 이제 또 소화불량이 생기고 반복을 하는 거지. 온전하게 이렇게 밥상을 마무리하고 또 오늘 하루를 뜬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었죠. 흉내, 그러니까 어설프게 흉내를 내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선생이 그 말을 하더라고. 생체식을 분명히 확실히 배워갖고 가서 그걸 실천하면은 더 완전하다는 거지. 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쓰면은 설거지를 치우라니까. 스님 그런 말씀 없으셨잖아요. 그럼 치워요. 제가 쓸 줄 알아야지. 밥을 먹고. 잘 먹었습니다. 네. 착즙하니까 너무 맛있는 거 같아요. 신선생 죽지 않으려고 이? 응? 봐봐라 이거. 봐봐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5만 원어치. 이게. 저도 밥값 하는 거죠? 안해. 괜찮아. 저도 밥값 해야지. 밥값 신 선생. 그 조아 조아 씨도 시켜. 내가 씻어야지 뭐. 혼자 달라 그래. 아니에요. 저는 잘 먹었으니 밥값을 해. 하고 못하겠어요. 네. 어. 가만 앉아 있으면 되는지. 설거지 하는. 물 좀 드릴게요. 예. 지금 한 개씩 드릴게요. 못하겠어. 우는 것도 교육이잖아요. 네. 교육 받아서 네, 다음에 제가 할게요. 여기 너무 좋아요. 좋죠, 좋죠. 동굴? 동굴?
저런 말이야. 아, 일하기 싫으니까 말이야. 어? 선생님, 내 잘못 아닙니다. 이거. 돈인데. 맨날 그 책이 돌리는 거는 아주 그냥 선수라, 선수. 완전 웃겨요. 완전 웃겨요. 하지 마, 안 되겠지. 그런 말. 다 들어간다, 이제. 예, 이거 하시는데. 맞아요. 4일반, 타일반. 타일반? 예. 신선을 좋아서 이거 찾아 들어왔다니까. 예. 동물로, 하동으로, 뭐, 누가 오라 그랬어요? 맞아요. 본인이 좋아서 온 거지. 아니, 근데 그렇게 하시고, 배워요. 유튜브로 본 결과. 선생님 설거지하는 모습만 봐도 힘든데 눈결이 사람들이 사는 게 없어요. 이게 의연은 안 돼.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면 나는 이상하겠어. 네. 다리가 신 선생님 얼굴에 가면 낙상한다. 다리 꼭 떨어진다. 한수가 그래요? 미끄러워. 완전 미끄러워. 아니에요? 네. 내가 화날라고 하네. 날개를 감췄어. 눈이 꺾어가지고 감춰놓고 들어갔어. 날개를. 꺾어버렸어. 안 난다, 이제. 천사는 천세호 쯤에는 날아가잖아. 네. 아예 그 날개를 꺾어가지고 박살냈더니 이렇게 울질러버렸어. 이제 다 했어요. 다 해서 들고 가요, 이제. 어떻게 가, 이제요, 이거. 내 남산 아닌데 설거지. 그 누가 들어갈 건데 이 설거지를. 이거 하시면서 할 말 다 하니 선생님. 내가 들고 가. 이 늙은 내가 들고 가랴. 어? 뭘 주나? 이런 말. 얼마나 들고 가? 화살 올라가. 아이고. 갑자기 급 찾아왔어, 스님이. 뭐예요, 도대체? 그러게, 스님하고 차 마시려고 하는데. 스님. 다 왔어? 네. 진짜요? 안녕하세요. 네, 네. 어떻게 해? 깜짝 뭐.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예. 여기가 분지봉이에요, 분지봉. 이런 길 너무 좋아. 어, 그리고 내가 이런 길을 좋아하는. 아니. 그래서. 계속 산책길이잖아요. 지금 한 4,000보 정도 걸었는데 괜찮겠어요? 갑시다. 아무 생각 없이 좋아요. 사람한테 해꾸지 않으니까. 야, 악수. 좋아. 온다. 아, 이 좌석이 말이야. 예. 아이고, 착하다. 이름이 뭐야? 아, 이름이. 너 이름 뭐야? 나 쫑이에요. 그래. 쫑아. 쫑. 쫑아. 야, 자식아 되고. 아야야야야. 저도 되고. 야, 네 손가락 빤다 이 자식아. 정신 있나 야가? 야, 야야야야. 이거 먹어. 스님 약 올리지 마세요. 아, 소리 봐봐 소리. 야, 너도 먹방해도 되겠다. 야, 너 맛있게 먹방 잘하는데. 쪼이네요. 우리 유튜브에 먹방 한번 갈까? 종아, 옳지. 니가 없구나. 없어. 잘못다. 이 목에다 걸고 가라. 그 조금만 더 가면 끝이죠? 그거 더 가야 돼. 종이, 빠이빠이. 정상이 조금 한 10분? 여기서 10분 가지고는 안 될 건데. 한 5분? 10분 갖고 안 되는데. 아닌데, 아저씨 왜 그러세요? 진짜. 스님, 링크 하셨어. 아니, 왜 그러세요? 진짜. 아, 너무 멋있다. 여기. 야호! 여기 우리 마을이 됐고. 서재골. 서재골.
우와. 아이고. 아이고, 이거 멧돼지가 다 팠는데? 그러니까, 어? 멧돼지가 다 팠잖아. 바람 좀 조금 살살하고 여기로 넘어가서 하면은 저쪽 다른 길로 갈 수 있고 안 그러면 우리 왔던 길로 돌아가야 돼. 그래, 그쪽 그래. 선택을 하라고. 돌아가요. 가는 길로. 그 길은 나 다 알아. 이쪽 길도 잘 알고 이쪽 길도 잘 알아. 아, 스님, 근데 절로 가는 길이 훨씬 빨라. 글로 가야죠. 그래? 아, 컸다. 아이고 키 크네. 야, 많이 크겠는데 야는. 진도 개 이름이는 족보가 있는. 내하고 예를 들어 가자. 하늘에서 동지를 만났네. 스님한테 서갔어요. 서갔어? 5분만 한 게 50분. 한 시간 올라왔죠? 이제 다 왔어요. 진짜 다 왔어. 거짓말. 콩아 분지. 아, 콩아 일로 와. 이렇게 말이야. 우리가 말이야. 응? 위기투합해서 말이라. 응? 우리 콩이랑 응? 우리 주아님이랑 승주랑 이렇게 왔어. 야, 해발 628m 알겠나? 산에서 만난 인연이잖아, 콩이는. 맞죠. 동지. 우리는 동지야. 파이팅. 얼추. 글라스. 그랬어.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아. 아이고 좋단다. 나 생채식 먹었다. 아이고. 목마른 거 아니야? 아이고. 목말라. 분지봉. 해발 628m. 아. 학창시절에 와봤을래나 이런 높이를? 에, 그랬나? 네. 스님한테 속아서. 돌아봐. 나 슈퍼 어머니 된 기분이다. 어떻게 몸의 건강을 확 회복하는 것 같지 않아요? 다리가 막 뽐뺑이네, 뽐뺑. 파동 좋아요! 파동 너무 좋아요. 저 산은 뭐예요? 제일 높은 봉우리? 저 앞에 있는 산이 금어산. 아니 이렇게 우리나라 산이 많았어요? 그럼요. 우리는 산악지형이라 우리나라는. 와. 아, 좋네. 산이 힘든가 봐요. 예. 우리나라는 뭐야 산 잘 타고 내려왔는데 예. 이리저리 해갖고 한 10km 걸었거든요. 예. 근데 신선생은 어떻게 뭐하고 있었어요? 아, 저는 여기 우계 저수지 뚜벌 있잖아요. 응. 그러면서요. 공부하고 있었죠. 뭐. 무슨 말이야. 또 농띠 피우고 돌아다닌 거 아니에요? 농띠 핀다면 농띠 피고요. 공부한다면 공부하는 거. 농띠도 피면서 공부하고 공부하면서 농띠 피고. 주아 씨는 안 힘들었어요. 오늘 처음으로. 네? 스님 돌아다닌다고 너무 정신없었는데 너무 좋았어요. 몇십 년 만에 걸어본 길. 네. 아유, 그래. 좋아요. 좋았어요? 신선생님 덕분에 또 반대길로 내려와서. 그래, 맞아. 네, 편하게 왔어요. 그렇게. 고생 우리가 나는 살살살 달래면서 애기한테. 아, 조금만 있으면. 정상, 조금만 있으면 정상이라고. 아, 조금만. 어, 그래서 끝까지 갔잖아. 미안하긴 하지만 이게. 아, 지금 이 순간이 안 가면 언제도 갈 수가 없거든요, 그게. 그래서 이제 가자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 나중에. 이런 길을 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못 하게끔 계속 이제 돌진을 하시니까. 틈을 안 주시고, 틈을 안 주셔. 그리고 저 정상까지 올라가는 곳은 강아지가 또 한몫했어요. 네, 콩이. 그래요. 아, 보고 싶다. 진돗개, 그 강아지 진돗개. 우리 여름이랑 눈빛도 보고 싶다. 도착했습니다. 예, 어제 우리 그 이제 주아님 제 이름 바꿔줬어요. 주아라고. 예. 1일째 되는 날 이제 하루 단식하고 밤에 마비가 왔어요. 손에 몸에서. 그래가지고 저한테 헬프미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내려가 봤더니 뭐 이미 식은땀에다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돼 있었어요. 그래. 아, 그거는 뭐 정말로 아무것도 안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심리적으로 일어난 변화였기 때문에 그걸 내가 알고 이제 뭐 좀 물론 마사지도 해주고 한 시간 반에서 두 시간 정도 저 친구랑 같이 있으면서 의식을 이렇게
전환시키는 과정이 좀 필요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하루 하고 낮에 이제 11시에 이제 식사를 결국은 생채식을 주면서 치유를 했는데 몸에 있는 에너지들이 거의 없었고 뭐 체지방 같은 것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우리가 채식하고 그리고 저녁 때 당근 주스 한 잔 주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렇게 정신적이거나 심리적인 변화로 인해서 몸이 이렇게 안 좋아진 사람들은 그거를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우리가 채워주면서 이제 몸을 이제 자꾸 조사하고 보살피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감정이 별로 없었는데 어제 내 영상 보고 펑펑 울었다 그러네요. 강아지 또 풍경이를 내가 한 1년, 이제 2년 됐구나. 1년 한 5개월 전에 풍경이가 이제 마지막 보내는 영상, 이별 영상을 보고 그랬는데, 뭐 인간이 일어나는 일상들, 뭐 눈물을 흘리고 웃고 하는 것들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것이 잘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어제 비가 많이 오고, 오늘 이제 요가를 지금 해야 될지 지금 상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휴. 예. 왜? 네? 왜? 아니, 신재미 먹방보다가 분명히 보다가 울다가 난리가 났어? 먹고 싶다가 막 난리가 났어. 그렇게 감정이 그렇게 좀 변화가 일어나야 돼. 영상 안에서 울다가 웃다가 막 네. 완전 몰입해가지고. 그거 내가 그때 마지막 풍경이랑 부엌에서 있는 거 그것도 봤어요? 봤어요. 예, 연결해서 봤어요 그날? 네. 방금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내가 지금 너무 울어가지고 미경련이 났어. 그 정도야? 변화가 일어나야 돼. 모입하면 위가. 방 안에서 오늘 수행하라고 내가 지금 내려왔어. 명상하고. 날씨 너무 힘들어. 조금 약간 걸을까? 네, 선생님 네. 신발 갈아 신고 올게요. 네? 하나, 제자리! 또! 몸이 가벼워졌어. 하나. 이 감정은 마련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거예요. 울다가 웃다가 말입니다. 먹고 싶어도 하는 거. 그건 인간의 아주 근본적인 본능이에요. 알았어요? 선생님, 에이. 저 좀 가벼우신 것 같죠? 저기요! 이 사람이 말이야! 아니, 첫날에 선생님을 드렸거든요. 몸이 훨씬 가벼워 지금. 둘. 신체 변화를 느끼면서. 오늘은 이게 오르게 오르게 교육을 완전히. 정신적인 부분에 문제가 있는 사람 정신을 개조한다. 알겠습니까? 네네. 네네. 하나, 둘, 어! 하나. 아니, 조카가 영상 보더니 뭐 너무 이쁘게 나왔어. 운동화 신고 맨발로. 네. 야, 교육을 제대로 시켜야지 내가 말이야. 야, 개구리들아, 너희들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아침부터? 나의 감성을 건드리지 마란 말이야. 얘들 봐라. 조용히 하라고!
오늘 태양보다는 풍력하기 좋은 날이네요. 풍력 바람 쐬면서 걷기 좋은 날이네. 어? 집에서는 매일 아침 풍력을 하거든요. 어. 아파트 창문 열어놓고. 어. 맨날 미세먼지 체크하고 오늘 5cm 할까 10cm 할까 그거 생각하고. 아유. 그럼 준비됐습니까? 네. 출발! 네. 출발! 앞으로. 아, 좋아라. 뭘 왜 이렇게 가고 싶은데? 그럼 이제 생제식 가니까. 자세 봐라, 자세. 아침에 네. 제가 막 일찍 주면서 근육을 했거든요. 네. 8일밖에 안 됐잖아요. 근데 이 변화가 왔는데 이걸 막 기록하기가 바로 써야지. 거짓말 아닌가 하면서 한 대여섯 개는 적어서 나가는 거예요. 아마 내 생각에 아마 10일 정도 지나면 아마 본인도 놀래고 주변 사람도 그러니까 다 놀랄 거야. 지금이 경솔한, 내가 너무 경솔한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스님한테.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보다 더 빠른 사람들도 많았어요. 아, 단식 하루하고 생체식 하루 했잖아. 응. 스님하고 산에 그렇게 오르면 응. 못 써요, 다음날. 그리고 무릎 때문에 못 내려오고. 응. 어제 우리 뭐야, 2시간 걸었는데. 어제 어땠어요, 뭐. 지금 하루 지났잖아. 다리가 아무렇지 않은 거. 그러니까 내가 그랬지. 자연이 치유해질 거라고. 아니 너무 신기한 게 제가 아예 내리막을 못 내려와서 산을 안 가는 것도 있는데 통증이 없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약을 놓고 치료하면 우리가 사입이지만 내가 그랬잖아. 자연한테 산에다가 바다에다가 강에다가 이런 데 맡긴다는 거지. 치유를. 그러니까 이게 병원에서도 너무 아플 때 마약성 진통제를 먹었거든요. 그 정도까지였어? 근데 그게 의사가 이제 처방전을 적어야지만이 나오는 건데 그 마약성 진통제가 안 듣는 거예요. 의사가 말이 안 되는데 왜냐 암 말기 환자들한테 쓰는 건데 그게 이제 저한테 안 듣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통증이 심해서 고통스러웠을 거니까 밤에도. 고통스러운 정도가 아니었는데 마약성 진통제도 안 듣는데 단식 하고 여기 와서 그냥 안 아프다고 하니까 거짓말 같아서 이걸 오늘 얘기를 할까? 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먹방하면서 또 이야기 좀 간단하게 해야지. 아 오늘 갔다 와서 쑥 해가지고 쑥으로 오늘은 또 먹방할 거야. 맛있겠다. 쑥을 그냥 생으로 이렇게 쌈싸 먹는 거야. 이렇게 상추에랑 같이 넣어서. 그렇지. 바로 그거야. 감정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야. 감정은 그런 거야. 스트레스를 안에 감추면 안 돼요. 네, 그렇게 울었죠. 또 그렇게 웃었죠. 그렇게 힘썼죠. 거의 지금 10년 만에, 아, 9년이지, 아픈 지가. 9년 만에 쏟을 감정 하루 만에 다 썼고, 그리고 하루 만에 아침에 다 치유된 것 같아요. 스님 말 듣고 웃었지. 지금 다 했어. 한 시간 만에 다 하고, 스님하고 또 이렇게 지금 걸으러 나왔잖아요. 어제 비 많이 왔거든요. 거는 표시 안 나지, 우리 똑같아. 건강 10분 명상하고 다시 또 산책하는 걸로. 한 번도 가슴치기 하고 있는 거 아니야? 쭉쭉쭉 더더더더